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갔다. 그러나 돌아나오려 할 때 그 길은 끝이 없는 길이 되어 있었다. 도안이, 도안이 아직 안 왔어요? 너랑 같이 있었잖아. 야, 뭔 소리야. 가방 챙겨 바로 나갔는데. 지금까지 아는 거 보면 무슨 일 생긴 거야. 이러다가 다 족된다. 일단 우리끼리 여기서 뿜빠이 하자. 야, 잠깐만. 아, 예, 저 선생님 잠시만요. 막지 마라, 내 가는 길. 하여튼 도안이 개새끼. 오민아, 도안이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빠져나가라.
도안이 새끼 냄새 맡았어 이거. 손을 빨리. 우빈아. 형,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형 이것만 확실히 보관해. 알겠지? 내 친구 강서봐. 바로 이거였었구나. 네가 나 좆되게 하려고 했던 게. 오민아, 얼마 전에 강서비가 그러더라. 할머 관계에서 너 이 바닥에서 떠나보낸다고. 이상할 못 견뎌한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왜 하필 내 돈이지? 왜 내 돈이 니들 갱생자금으로 써야 돼? 애들은 풀어줘. 내가 다 책임진다. 줘야지 당연히. 소유. 나이씨. 나이씨. 말. 나이씨. 안가. 나이씨. 날로나. 씨. 말이야. 야. 나이씨. 나이씨. 큰. 철충아. 예, 형님. 돈 이게 다야? 두 개가 다냐고. 예, 그게 답니다. 정리하자. 니들이 안 건드렸으면 나 저 돈 조용히 뺏어왔어. 덕분에 뭐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좋긴 한데 짭새들까지 개입되게 생겼으니까 우민이 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럼 세 사람 더 안 건드릴게. 하겠냐? 한 2년 정도 고생하면 될 거다. 데리고 나가. 철충아, 수고했다. 넌 나하고 술 한잔해야지. 나는 지금껏 운명이 정해준 그 길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이 살았고 그 이후로 불행할 대로 불행했다.
야. 알든 말든 모르겠어, 동아정이네. 널 감옥 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론 지극정성 오빠라 재고 예정보다 빨리 출소하게 만드시느라 힘 많이 드셨어. 너 마음 풀리면 얼굴 한번 보자 신다. 강섭이 형. 네 말대로 수소문하긴 하는데 잠수 타신 지 벌써 6개월째다. 이 정도면 찾기 힘든 거 아니냐? 어디서 돈이 났는지 물수도 쓰고 다니시더니 그나마 가끔씩 오던 전화마저 이젠 완전히 끊겼어. 철중이 말이야. 하나. 우민아. 이건 놔주면 안 되겠냐? 안 됩니다, 형님! 내일은 가족들까지 다 올 것 같습니다, 형님. 도장줄이 왜 안 보여, 씨발! 병원 좀 갔다 온다고. 이 김이 씨발 앞으로 뒤집어 내려가지고. 나도 올라가 자리 꽂고 있어! 네! 근데 이 씨발놈의 소장 오는 거야? 많은 거야? 죄송합니다. 위계양이 도죠? 내시경 검사 좀 받아보느라. 내시경이고 성시경이고 명암탱이야. 일처일 참 개같이 해. 당장 공사 개시하네? 가뜩이나 돈줄 맡겨 죽겠는데 공사까지 늦어지면 씨바다 뭐쩔 말이야. 그러다 충돌해 사람이더라도 다치면 나를... 뭐라고? 극간 몸 좀 상하는 게 대세야? 씨발난 쪽박차게 생겼다고 이 쭈그랑탱이야! 야! 니들 다리 한번 닦아봐. 네! 우리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 야, 공사 못하게 막으면 전부 못 벗어져 치고 불알 도쪽 덜렁거리면서 서 있어. 그럼 어떤 새끼들이 마누라 이 새끼를 앞서서 진상 치겠냐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만 말해. 개판이로구만, 개판. 응? 야, 너 어따 정신 팔고 있어? 전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따로 하려면 나가서 다시 술이나 따르든가. 에?
야, 사랑도 싫다. 이젠 돈이나 벌겠다. 그래서 우민이랑 헤어지고 나 찾아와서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며. 그러더니 이만큼 만들어줬으면 뭐 좀 고분고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요. 가만히 있어. 야, 죽자. 야, 그래. 가만히 있어. 진통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냐. 미진이 형이 한다는 말이 나한테 그러대. 응?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오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이러는 거야. 이 족같은 년이. 내가 그 미진이한테 그랬지. 야 너 씨, 너 옛날 생각하면 너 씨, 오빠한테 이러지 말고. 도나 미진이 얘기 그만하고 강서병 얘기 좀 하자고. 강서병 어딨냐? 그랬더니 미진이가 또 한다는 말이. 전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아? 야, 옥민아, 네, 봐라. 내가 미진이 보고 싶어가지고 철종이네 가게 갔더니 얘 수철이 새끼지. 그 새끼한테 존나 밟혔다 이봐라. 어, 옥민아 이봐라. 이거 봐. 나한테 어떻게 감히 씨발 정동환이한테 씨발. 알았으니까 빨리 진행해. 내가 청와대만 빼고 다 알아봤는데 다들 돈이 없다잖아. 이렇게 해서 절대 안 와. 절대. 아 진짜. 진짜 다시 이렇게 나올 거야? 나 지금 동환이 방망이실한테 박수 치러 가니까 이따 사무실에서 만나. 당신 자리 비우면 책상에 확 부질러버려. 야! 촛들까 완전했네. 아. 쟤 그렇게 쳐맞고도 정신 못 차리네. 트레이닝 입지 말랬지. 트레이닝 입지 말랬지. 씨, 발새. 이걸로 백검이야? 너 이 씨발놈아. 친구가 안 나가도록 구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나이스. 야. 아이씨. 사정아! 야 사정! 우민이 형! 아이 젊고 새끼 똥구라치네 이씨.
장수철. 어딨어? 야, 저로 나가. 너 뭐하는 새끼야? 나가라는데 이 씨발 새끼들이. 설명해봐. 뭘? 도환이 일. 이미 지나간 일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너한테 기회 주고 있는 거야. 그것도 도환이 얼굴 봐서. 나도 여자야. 도환 오빠 맨날 약에 취해서 때리고 의심하고. 오빠한테 그 인간 상태 봤으면 알 거 아니야. 그게 딴 놈하고 붙어먹으니 그냥? 응? 나도 힘들었어. 오빠, 나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야, 어? 아, 나도 할 만큼 했어. 닥쳐, 이씨. 도환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넌 도환이 못 떠나. 알겠어? 야, 호민아, 오랜만이다. 저런 상시 없는 새끼를 봤나? 씨, 저 새끼 탈옥한 거야 뭐야? 아직 나올 때 안 됐잖아. 오민이 형님 모험수로 두 달 먼저 출소했답니다, 형님. 씨발놈. 사회에서는 모범적으로 살 것이지.
미친 새끼. 그 독사는 거둬.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어디서 그런 눈으로. 아이씨녀. 갈라섰어. 나 혼자야 이제. 남자라는 것들 다. 여전하시네 우리 엄마. 전에 이제 남들론도 생각 좀 하신. 싹수 없는 놈. 어디서 훈계를? 일 없어. 내가 왜 너하고 살아? 굳이 효도하고 싶으면은 딴 거 필요 없고 이 애미 새 출발하도록 돈이나 넉넉히 내놓고 가. 왜? 또 살림 차리시게? 왜? 아까 그 양반 행색이 그렇게 지접시라 보이더냐? 아무리 그래도 네 애비에 비할까? 그 입으로 아버지 얘기하지 마. 그래도 나는 새끼까지로는 책임지겠다고 술집까지 차리고 났은 년이야. 세상 천지에 마누라를 술집에 처박아놓고 그렇게 태어난 작자 네 애비 말고 또 있으면 대봐 이놈아. 내가 생각하는 게야. 씨발 아버지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씨발 다 때려 엎기 전에. 엎어 이 새끼야 엎어. 난생 처음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람같이 살고 있을 때 니놈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거 불쌍해서 그 호사 다 마다하고 그 소굴로 다시 기어들어간 애미한테 이렇게 할 소리야 이놈아! 남편 자식 다 버리고 놈씨 하나 차고 야반도주한 사람한테 이 정도 말하면 양호한 거 아니야? 그래 이 더러운 종자놈아! 폐 이놈아! 나 그 더러운 니 애비 도박집 지집질에 신물이 나서 집집쳐 나왔다. 왜?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참고 살랴? 이 그만, 나쁜 새끼야. 그만해. 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나 돈 한 푼 없어서 약 한 번 못 써보고 아버지 보냈어. 아버지 그렇게 보냈다고. 누가 병들라고 떠다 밀었냐? 지가 밖으로 돌면서 지 몸 간수하는 걸 왜 나한테 물어? 인간 같지 않은 놈. 그래도 새끼라고 안 잊혀서 만복 다 걷어차고 들어가줬더니 뭐가 안 잊혀 뭐가? 그 논팽이가 끝장 나가지고 갈 데가 없었나 보지. 야 이 새끼야 꺼져 꺼져 이 새끼야. 내가 너 키우면서 미친년처럼 산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겨뤄보자 이놈아. 천하의 불쌍놈 같으니라고. 그래 내 억울한 이 심사를 배를 갈라서 보여줄게 이놈아. 인연 끊고 삽시다 제발. 나쁜 놈 나쁜 놈. 어딜 가? 못 가. 내가 네 앞에서 칼 물고 죽어줄 테니까 기다려. 네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니냐 이놈 새끼야. 기다려. 가긴 어딜 가. 어딜 가 나쁜 놈아. 어딜 가.
영화 좋아해요? 네. 부담스러워. 그만 가줬으면 좋겠어. 생각나면 찾아오는 사람 오빠 말고 또 있어. 나 그렇게 한 군데만 쳐다보며 사는 여자 아니야. 좋아 보이네. 그래,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타나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가. 새끼 기량 만개했네. 네, 알겠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마음 아파,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늙어 이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오빠, 우리 서로에 대한 진심 같은 거 굳이 알려고 하지 말자. 그냥 살다 보면 알아지겠지. 오빠야, 몸 잘 돌보고 이 은영이 절대 용서하지 마. 왜? 겁나냐? 아직까지 형님 관리 대상입니다. 딱 세 번만 모은 걸자. 놈들 나한테 많이 느슨해졌을 거야. 그리고 이거 샘플인데 이거 누가 약으로 보겠어? 캡시라고 할 약 정품이랑 섞어가지고 나가서 탈라면 물에 던져버리면 끝이야. 운반할 때 아무 문제 없고 이번 일 끝나면 철중이 클럽 너한테 넘겨준다. 알겠습니다. 우민이는 뭐해? 너하고 한주 이름은 아주 환상일 텐데 말이야. 자, 자. 막 씨발 후보리지를 누가 하네?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내 말을 두라고. 아, 돌아버리겠네. 씨. 시장현아, 그러게 내 애초에 간다라고 했지, 말렸지. 근데도 넌 내 말 생각하고 발랐어.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 임신했으니까 결혼 시켜달라고 내 피를 말렸으면 이 싸가지 없는 년아. 근데 사랑했으니까. 확 찢어버릴라 이 씨. 그때 사랑했으면 지금도 사랑해! 오빠! 기집년이 한번 결혼했으면 땡이지 뭔 놈의 이혼이야 이혼이! 오빠! 내 말 좀... 정사이잖아! 전화 왔으니까! 어머야 빨리 얘기해. 뭐라고? 야 이 개새끼야! 그걸로 인정 말해! 니들이 언제 나한테 얘기했어? 공사 중단하지 마. 공사 중단하면 내 니네 씨 자근자근 씹어 죽여! 보험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며칠만 더 시간 끌어보라고. 알겠어? 접착이 산중이다. 혜수가. 오빠 진짜 두루두루 피곤하다. 너까지 왜 이러냐?
너 혹시 박사방이 선찍어마냐? 씨발놈이. 아, 아니야 오빠. 아니야. 다른 데로 말해. 아, 내가 왜 맞고 살아? 앉아 오빠. 응, 앉아. 이게 살 맞대고 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뿐이야 오빠. 박서방 사람 착하잖아. 이따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씨발 새끼들아. 효수가 오빠 부탁이다. 나 아버지 없니 이혼해. 인생 피골병 든 놈이야. 너라고 안 그랬냐? 참아버려. 윤리적으로 좀 살자 우리도. 응? 효수가 오빠 이번 일만 잘 되면 건전 버전으로 간다. 쪽팔리게 나이 먹을 검은경이 보고 있다니 뭐 있냐. 오빠도 몸 조심해. 상처 좀 줘. 너 어디 아프지 말군요. 조심해봐. 저 불쌍한 녀석은. 뭐라고 임 변호사? 아니 나 TV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다세대 매체 지어서 신분 상승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 새끼들이 들고 일어나 지랄들이야 지랄들이. 돈은 좀 기다려보라고. 우민 있는 병원으로 가. 예? 빨리 가라고! 씨. 빨리, 빨리. 아, 예. 씨발. 저 또 뭐 하나만 편한 게 없네. 강섭이 그렇게 해놓고 너 그렇게 보내고 늘 마음이 안 좋았다. 너 이렇게 됐단 얘기 듣고 그 후회가 더 사무치더라. 철중이 그 개새끼. 인생은 이렇게 복마전이다. 근데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돼. 우민아. 얼마 뒤에 내가 큰일이 하나 있다. 네가 필요한 일이지. 너더라. 형님 괜찮습니다. 몸조리나 잘해. 나중에 보자. 알았지? 응. 네, 가자고. 이런 씨. 둘이 붙어 먹겠다. 안 돼요. 깜짝이야. 18년아. 야 담배를 물었지 피웠냐 이 씨발. 두만형님 나한테 철준이 클럽 주게 되더라. 강섭이 형 도안이도 살 방도도 마련해준다고 하고
그 양반 참 사람 섭섭하게 만드네. 좋겠다, 우민이. 차 좀 세워주라. 알아. 아. 그리고 이 돈 필요 없을 것 같다. 두만이 형 갖다 줘라. 갈게. 똑바로! 똑바로 안 돼, 이 새끼야. 이가 사나긴 허영우야? 이 개새끼야, 추링 입지 말랬더니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나? 세탁소에 헛슬 박혔는데. 와, 이 새끼 봐라. 엎드려. 여기 넌데 쟤는 깔끔하게 하고 나버렸더니 개새끼야. 이 새끼 지금 보니까 두 번까지 했네. 야, 이 씨발놈아. 이거 활동이냐? 야, 너 산타. 클럽 나오지 마. 산타, 산타, 개새끼야. 클럽 나오지 마, 개새끼야. 야, 초절. 못 배운 새끼로 나와봐. 나와봐, 이 개새끼야. 너 왜 웃어? 왜 웃어? 그게요. 성룡이가. 뭐? 우민이 형님 오셨습니다. 우민이? 뭔데 씨발 오라가라 말아야. 야, 이따위 새끼들아. 할 좀 많이 했네, 어? 절충이. 죽은 자식 존 만지는 소리 집어치우고 용건이 뭐냐, 어? 저 말씀이십니까? 야, 올려보기 힘드니까 눈높이 낮춰. 어린 놈의 새끼가 인사를 하네, 이 씨발 새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뭐 하자는 거 아니야? 까불다가 개벌창 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흘러간 가요 부르다가 진짜 비명에 가는 수가 있어. 왜 그랬어 나한테? 뭐를 씨발라마. 그때 일 저거 그냥 봐주고 넘어가려는 나한테 그러다 뒤지지. 이 새끼 봐라. 아직까지도 만주에서 개 타고 말 잡는 시절인 줄 아는 모양이네. 내가 지금 옛날 니들하고 쎄쎄쎄하던 그때 철중이로 보이냐 지금? 너 그나마 예정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씨발로마. 예정? 까후들 있네, 씨. 니들끼리 똘똘 뭉쳐 나한테 보셨던 그 예정? 어민아, 그거 기억나냐? 도안이 새끼 집행유예 시절 때 여자 잘못 건드려서 들어가게 됐을 때 누가 대신 들어갔냐? 내가 들어갔어? 강서병이 그러자고 했고 우민이 너도 동의했어. 혹시 그것도 예정에 포함되냐? 그땐 새끼야 도안이가 이 새끼야!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참 서럽고 외롭고 젖같다만 딱 치는 놈 따로 있고 망가는 놈 따위따는 게. 아니 씨발 우리 엄마가 나 낳았을 때 난 뻑수발 들라고 낳았겠냐고. 이 씨발로마 그렇다고 두마니한테 우릴 봐라! 아이 씨발 새끼야! 나 본받아 이 씨발놈들아! 난 그래도 니들 먹고 살라고 돈가방 하나 숨긴 거
지금껏 입에 자크 채우고 있어. 그럼 내가 그냥 조철중이냐? 열사 조철중이야, 열사 조철중! 당최 씨발놈아. 야, 씨발놈아!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가번 입고 다니라. 주사기 안 고치려면. 아, 저 형 그냥 좀 봐두라니까는. 아, 형 들어가요. 아, 참. 아, 냄비가 착각네. 아이, 그러게 약을 끊어요, 약을. 누가 백이민족 아니랄까 봐 하얀가로 촌나게 밝혀대니까는 집중에 그렇게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형님한테 너무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너? 너야, 개새끼야. 그냥 탁 밥이나 날라, 이씨. 오민아. 이제 작전 짜야지, 이제 우리도. 나 다시 재기해서 미진이 다시 찾고 싶다. 이제 우리 옛날처럼 멋지게 사는 거야. 이제 나 요새 나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약이고 뭐 내 생각도 안 나. 이제. 강섭이 그 새끼는 찾아서 뭐하게? 강섭이나 철정이나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쥐꼬리만큼 생활비 보내고 씨. 본드값도 안 나와. 그 돈 지가 다 움켜쥐고.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정도만이 눈치챌 수 있잖아.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우민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넘어가냐 이 개새끼야. 그러잖아, 요즘 시세 애누리 없이 그 돈 다 쳐준 거면 그거 땡장거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계약해버리세요. 예? 아, 이제 문이 열렸네. 우민아, 이 돈이 어떤 돈이야? 어? 처음엔 돈을 좀 더 키워볼 예량이었다. 근데 자꾸 돈을 날리다 보니 이성을 잃었어. 그것도 모르고 철중에 넘으면 자꾸 돈을 꿔달라고 협박하지. 더 이상 여기 버틸 수가 없었다. 널 일부러 피한 게 아니야. 누구보다도 널 만나 빨리 사죄하고 싶었다. 한 말도 하지 마. 차라리 날 죽여주라, 우민아.
그만두세요 그냥. 어디서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형님? 영원아, 집 보증금 나오면 그거라 도안이 갖다 줘라. 알겠습니다. 가자. 우리가 술 한잔 하자. 빨리 타세요. 머리 조심하시고. 영욱 형님, 내가 형님한테서 그 돈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하니까, 내가 진짜 죽겠으니까 먼저 좀 땡겼으란 소리 아닙니까? 어디서요 지금? 숨어서 간만 보지 말고 만나서 얼굴 맞대고 얘기하자니까. 예전에 오해시라니까요. 아니 설마 내가 형님 해치려고 했겠어요? 씨발 돌아버리겠네. 아니 형님한테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뭐라고요? 아니라니까요 형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 씨발 사람 말을 못 믿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개새끼 씨. 반갑습니다 형님. 이가 비참한 새끼야. 어떻게 된 게 사무실에 전화 받는 새끼는 없어? 너 미쳤어? 강섭이도 너처럼은 안 했어. 그 양반이야 형님한테 지은 죄가 커서 뭘 할래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 저는 또 입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영욱이란 건드리면 안 돼. 지금도 널 보는 애들 눈이... 압니다. 족같이 보고 있다는 거. 그래도 어떡합니까? 공사 마치려면 들어갈 돈 태산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뒤 봐줄 만큼 봐줬고 그 정도 컸으면 됐어. 더 크고 싶은 네 힘으로 커. 자수성가로 와라. 그래야겠네 그럼. 씨발놈의 돈이 사람 또 강인하게 만드네. 그게 무슨 소리냐? 떨어져 살자고. 우리 서로 몇 년간 안 보고 살면 뭔가 답이 찾아질 거야. 너도 시골 좀 내려가서 몸 좀 챙기고. 씨발 싫어! 두하나. 누가 말이 돼? 내가 이 꼴을 어떻게 엄니 아버지한테 보이냐? 나 안 가! 못 가, 씨발! 더 늦어지면 더 험한 꼴 보여드리게 돼! 야, 씨발놈아! 나 한이 많아서 이렇게 못 끝내! 야, 나 약 끊을게! 어? 됐냐? 너 씨발, 그리고 너랑 나랑 좆되게 만든 철중이 그 새끼네! 이 씨발 새끼 잘 먹고 잘 새끼 그냥 둘 거냐? 어? 잊어버려. 나 그러기로 했어. 조까 이 씨발 새끼야. 네가 안 하면 내가 그 새끼 죽여.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죽는 거 겁 안 나 씨발. 도하나! 그럼 또 시작이야. 평생 진정에 살아야 된다고. 제발 그만하자 이제. 어? 밥 필요 없어, 씨발 무조건 다 조져. 알았어? 가자. 예. 예.
야밍돈 다 모였네. 영욱이 형, 돈 없다며. 뭐야 이거 씨발. 이거 뭐야 이게. 다 돈이네. 사람이 그렇게 센 거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정직하게 좀 살아. 씨발! 철주가 뭐 이 새끼들아! 니들이 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죽이든지! 뭐? 공사장에 돈 넘겼습니다. 내일부터 공사 개시될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두만 형님이 형님 찾으러 판타지아 앞이면 형님 집까지 애들 개떼처럼 풀어서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이 씨발놈들. 애들 술이나 양껏 먹여? 예, 알겠습니다. 나 조철중이다, 영환아. 이 조철중이 겁먹어서 장박해 있는 거 아니거든. 심신이 존나게 피곤해서 잠시 휴식 취하고 있는 거니까 피곤기 가시면 내 발로 찾아갈게. 우민이 나왔다. 우민이 나왔다고. 어쩌라고요? 뭐라? 한번 만나봐라. 내가 자연스럽게 자리 만들어줄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피해보게 하기 싫어. 당신도 그 정도 했음. 야 이 시영년아, 네가 뭘 알아? 네가 밤 일 하나 잘하는 거 말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난 너한테 섹스 말고 아무런 관심 없어. 넌 나한테 그런 년이야. 그러니까 날 놔줘. 풀어달라고 제발. 당연히 그래야지. 응? 철중이 수배됐어? 알았어. 데리고 들어와.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알아봐. 오빠! 박사방 내 말 잘 들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겠지. 싸울 일 있으면 싸워. 수백 번, 수만 번. 근데 절대 손은 대지 마라. 나 딴 건 몰라도 전현한테 손 대는 거 그건 씨발 진짜 못 참는다. 그럼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게 툭하면 너한테 이혼 이혼하는 모양인데 쟨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안 시켜. 단 네가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말해. 내가 쿨하게 이혼 시켜줄 테니까. 한 잔 더 받아. 오빠도 참. 내가 왜 이혼해?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래? 사실 문제.
그만해라. 어떡할 거야? 흘러넘기겠습니다. 흘러본 당연한 거고 이 새끼야! 사과 이 새끼야! 사과 안 해! 사과 안 해! 이 개새끼야! 너 아직도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지? 말을 해, 말을! 눈 깔고 이 개새끼야! 이 족같은 새끼야! 뭘가 좋아? 도환이 형 저거 불치병이다, 불치병. 어떻게 하냐 저거?
저거라니. 너 형님들 대할 때 좀 예의를 갖춰서 하라고, 예의를. 아니 그렇게 예의 바른 새끼가 강도 절도는 왜 하며 강간은 왜 했냐? 아 강간 안 했다고. 강간 미수. 참 젖같이 생겼네 씨발라 마저. 아휴. 오. 넌 잠들었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나 이사한 줄 몰랐어. 옛날 생각한 거지. 오빠. 미안해. 나한테 참 잘해줬었는데. 모르지 오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은 가득한데 어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 벗어나야겠단 마음은 굴뚝인데 이미 때타고 더럽혀져서 그래.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자리에 숨자. 근데 오빠, 나 이제 확인할 거야. 그걸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좀 괜찮아? 아니 아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또 하나, 치료받자. 마을의 시간 장소. 우리 두만 씨 무슨 일 준비하는 거냐? 영원아, 빨리 말해. 너 당장 물에 빠져 죽일 수도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모른다. 안다고 해도 말해줄 수 없고. 내 주변엔 의리니 새끼들밖에 없네. 씨발. 나 빼고. 이 씨발 새끼 금방 불게 해줄게. 예, 아버님. 절충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 영환이랑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잠시만요. 받아, 이 씨발나마. 네, 아버지. 영환아, 뭘 다 이런 걸 사보냈어? 바쁘다며? 어? 밥을 먹여야지. 먼 길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냥 보내냐, 임마. 너 몸 조심하고 잘 있어. 네. 오래 사시라고 인삼 좀 보내드렸다. 몸이 아플 때마다 어쩜 그렇게 네 생각이 그렇게 나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임마. 오빠 꼭 나와서 나처럼 헤프고 들떠있는 년 말고 힘대주는 그런 여자 만나. 잠깐 앉아봐. 갈게. 내가 너 포기할 것 같냐? 응? 절대 포기 안 해, 씨발.
봉근아! 봉근아! 우리가 아는 잘못했어! 나 안 그럴게! 이제야 확연히 알았다. 이 질긴 인연들은 날 결코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숙명이 이토록 나에게 가차없다는 것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하기만 하지도 방치하지도 않는다. 또 하나 기다려라. 이 싸움에서 이기면 너에게로 가마. 그러나 실패하면 넌 그곳에서 거듭나면 되겠지.
집 애들 다 철수시켰다 걱정하지 마. 정이 됐냐? 형, 어떻게 됐어? 큰일 났습니다. 저쪽에 우민이 형님이 돈가방 채갔습니다 형님. 이발! 도안이, 미진이, 사명이, 만길이, 관계인들 다 찾아! 빨리 안 찾고 뭐해, 새끼야? 형님, 근데 찾아봤는데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으면 나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새끼야? 빨리 나 찾아와,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야, 알겠습니다! 아, 씨! 새끼야! 아, 씨! 여보세요? 은영아. 오빠. 우리 같이 떠나자. 나 어차피 네 결정에 따를 건데. 오빠, 무슨 일 있어?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은영아, 내 말 잘 들어. 두만이 그 사람 오늘 거기 못 가. 준비하고 기다려. 아, 알았어. 근데 오빠,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도환이? 앞으로 내일에 간섭하지 마. 도환아, 너 지금 어디야? 도환아, 도환아! 변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2천 리그입니다. 정황은 안 돼.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야. 걱정할 필요 없다. 도환이 분명히 여기로 오게 돼 있어. 3일 만기를 잘 들어. 도환이 오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잡아나 다신 그를 안 보낸다고. 그리고 미진이 데리고 우리 다 같이 서울 뜨기로 했다고. 알겠지? 예. 그래. 조용히 수습하자. 그 돈 나한테 넘겨라. 전체 조직이 널 쫓을 거야. 니들 파멸할 수도 있어. 너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 안 한다 그런 거. 내가 죽어 없어진 모르니까 그 돈 아무도 손 못 대. 누가 됐던 그 돈 탐냈다간 내 손에 먼저 봐. 여기서 뭐 계셨어? 참 젖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도환아, 도환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잠수를 타?
야! 강섭이 잡았으니까 넌 여기로 올 필요 없고 애들 전부 안전무장 시켜서 환타지아로 집합시켜! 지금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막히네. 좀만 기다려. 걱정하지 말고 별일 없으니까. 고마울게. 여보세요. 도안아 끊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민아. 강섭이요? 미안하다고 민아. 씨바 지랄 속삭이고. 야! 네 형! 내가 너 만나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너 볼 면목 없다고 차라리 죽여달라는데 어떡하냐? 그냥 좋은 대로 죽여줘? 강섭이 형 바꿔. 나도 이 양반한테 사적인 감정 많어. 여기 환타지한데 기다릴게. 넉넉 잡고 두 시간이면 되지? 돈 가지고 최대한 성량 내서 와라, 씹새끼야. 우미야! 가지마! 가지마, 환타지야! 우미야! 환타지 아니야! 가지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환타지야! 강섭이 형! 강섭이 형! 씨발 철중이 개이씨.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생 아무리 혼자라지만 씨. 말고 이 씨발놈들이 진짜 출발하라고 한 지가 언제? 네가 빨리 오라고 개새끼야. 잠깐만요. 잘 들어, 한 번만 얘기한다. 철중이 어딨냐? 시간 돼서 가야 돼, 응? 우리의 우민이가 기다려. 조철 중이 뭔데? 또 보여줘야 돼? 우민이랑 통화하게 해주라. 뭐 씨발 뭐? 아까 통화했는데 뭐? 가자. 가자, 뭐 빨리 가자. 아, 이 새끼야! 우민이 좀 내버려둬!
우민일래 버려둬? 남의 돈 훔쳐간 도둑놈의 새끼를 왜 내버려둬! 당연히 날 죽이고 가. 죽여 이 개새끼야!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내 도망 가지고 오면 너 다 죽이고 족같은 우민 다 죽여! 네가 더 족같은 새끼야! 우민 있는 거랑 달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와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아! 에이씨! 에이! 새끼야! 씨발 뭐야 너? 씨발! 근데 씨발 이게 어디야? 길 막혀 온 거야 뭐야? 정아가 전화 좀 받자 좀. 너 어디야? 내 나이트클럽이라니까 씨발놈아 빨리 와. 니네 기다리니까 가방 가져와서 바꿔가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말했지. 내 주변 건드리면 뒤진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씨발 새끼야. 돈 가방이나 가져오라고. 그래 줄게. 나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졌어. 이젠 네 모가지만 있으면 돼. 뭐라고? 강섭이 형 옆에는 나란히 묻어야 되거든. 그래! 도자기 몸에! 험난한 인생 살다 보면 모험 필요하지. 씨발 네가 묻히든 내가 묻히든 한번 붙어보자. 지금 당장 내 클럽으로 와. 장소는 내가 정해. 닥치고 돈 갖고 싶으면 내가 시켰네로 해. 예전에 네가 우리 팔아먹고 강서병 다리 잘렸던 데 있지. 그쪽으로 와. 응 알았어. 글로 갈게. 기다려 개새끼야. 밤늦게 전화하지 않냐나? 방 잡았어? 한잔했네? 박서방 뭐해? 얼마까 그 씹새끼 그생 잘하고 있지? 노승아! 오빠가! 오빠가 잘할게! 좀만 더 고생해라! 오빠가 이번 일만 끝나면 씨발 니들 다 오강시켜준다. 용민이 만나러 가자. 이거 좀 잘 좀 받아줘. 이게 뭔데? 내 말 잘 들어.
나 지금도 아까 같이 먹더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먼저 가 있어. 내가 나중에 그쪽으로 갈게. 무슨 말이야? 더 이상 묻지 말고. 알았지? 꼭 연락하고. 일하는 아줌마가. 참. 도원아, 왜지? 너 괜찮아? 새끼야, 너 왜 다친 데 없어? 이 새끼, 미안해, 잘했어. 미안하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내가 너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마시라. 그렇다고 행복 따위를 탐했던 것은 결코 아니니.